안녕하세요, 비셨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젤다의 전설, 리얼 젤다죠? 트와일라이트 프린세스. 원래 게임큐브로 발매 예정작이었는데 위가 발매되기로 해서 게임큐브용이랑 이 게임이 따로 동시에 발매됐죠. 지금 HD팩을 이용해서 고화질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Wii U용으로 이제 HD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리메이크 아니지? 리마스터지? 리마스터가 발매를 하는데, HD 그 텍스처를 그렇게 훌륭히 한것 같진 않아요. 광원이 상당히 좋은 게임을 알고 있거든요. 약간 쉐이딩 되는 그런 광원 보시죠? 되게 훌륭한 게임이죠.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바람의 특티 이후에 지금 몇 개월째, 한 3, 4개월 후에 플레이를 하네요. 여행 기록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여행 기록입니다. 비샤스를 쓰고 젤다 링크로 읽겠습니다. 텍스처는 이제 고화질 텍스처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뭉개지는 거 없이 노을이 질 때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지 않니? 그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 세상에만 소통할 수 있는데, 아직 떠나기 싫은 영혼들의 미련이 이 세상에 남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의 영혼은 왠지 쓸쓸하고 슬픈 기분이 드는 모양이야. 어때, 링크? 난 이틀 뒤에 총장님의 부탁을 받아 하이랄 왕가에 물건을 전하러 가는데, 그래, 네가 나 대신 가보는 게 어떨까? 한 번도 안 가봤지? 하이랄의 왕국에는 멋진 성이 있고, 그곳엔 여기보다 훨씬 큰 마을이 있어. 신이 만든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크지만 말이야. 네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는 건 어떨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촌장님한테는 내가 말해줄게. 늘 그렇듯이 주인공은 한마디도 안 하죠. 꼬마의 눈빛이 참 묘한데? 이것도 플레이 시간이 엄청 긴 걸로 아는데, 이걸 언제 끝내나? 지금 시작해서?
에이! 와이 링크 집에 있어? 미안한데 사냥 모르게 좀 도와주겠어? 요즘에 녀석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어? 에포나는? 에이! 에포나를 얼른 데리고 와. 아까 어떤 여자가 일로 데려갔죠? 가봅시다. 몸매가 일자야. 어머, 링크. 에포나는 내가 씻겨놨어. 표정으로 얘기했죠? 말을 안 해. 에포나도 여자아이니까 뭘 깔끔하게 씻겨줘야지. 있잖아, 링크. 부탁이 하나 있어. 풀프리로 에포나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줄래? 풀프리? 풀프리? 꺾기? 불기? 풀프리를 불면 에포나가 이렇게 됩니다. 에야! 사냥무리도 한다? 에야! 컴보네. 헤이. 어, 링크. 마침 잘 됐다. 좀 전에 깜빡했고 말 안 한 게 있어서. 내 아들 녀석 콜린이 너한테 준다고. 낚싯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 오늘 중으로 완성할 것 같던데. 내일쯤 한번 집에 들러. 내일쯤에 집에 들러. 오, 얘가 꿈이죠? 아까 이상한 녀석들 날 잡아봤죠? 에이야! 나는 사냥을 해봅시다. 어? 그러면 누르면 안 돼. 어, 물에 못 가. 어이, 링크로구나. 파드를 도와주러 가는 모양이군. 수고하게. 그 녀석은 먼저 목장으로 갔다니.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버리게나? 에야! 내가 이름이 파드구나. 어디로 먹자. 에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안해. 요즘 이 녀석도 상태가 이상해. 말을 전혀 안 듣거든. 미안하지만 에포다를 타고 사냥을 좀 몰아주겠어?
시간도 없는데 바로 좀 해줄래? 예. 그럼 이 녀석들을 모두 화관으로 몰아줘.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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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에포나 고마워. 내일은 나 혼자 해볼 테니 너도 푹 쉬어. 아, 근데 오늘은 어떡할 거야? 울타리 뛰어넘는 연습 안 할 거야? 기다려, 바로 울타리를 준비할게. 이제 다 됐어, 마음껏 연습하고. 다 끝나면 그대로 문을 뛰어넘어 집에 가도 돼. 에야! 에야! 웃어. 에야! 이거 가면 뛰어져요. 에야! 에야! 자, 한번 에야! 기다. 에야! 아이고. 뭐야?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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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됐다. 나가겠습니까? 네. 꼬마새. 링크 형, 아침이야. 링크 형, 알고 있어? 지금 가게에서 새총을 팔고 있어. 새총 말이야, 새총. 어느 정도 센지 한번 보고 싶다. 니네 둘 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우리 가게에서 사면 되잖아. 그걸 비싸서 어떻게 사냐? 야, 그래서 네가 좀 빌려와봐. 못 그런다는 거 알잖아. 갖고 싶으면 형제 둘이서 용돈을 모아보든가. 그럴 순 없지. 아, 물레뱅 하지 말고 새총 가게집 아들이었으면 좋을텐데. 이 여자애는 새총 가게 주인 딸내미고, 이 둘은 물레강의집 아이들인가봐요.
우선 콜린이 낚싯대를 만들었다니까 콜린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 이 아줌마 콜린 엄마 아니? 엄마 왜 뛰어왔어요? 어머 안녕? 우리 부인은 아침 일찍 검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링크, 이 부근에서 혹시 떠내려오는 바구니 혹시 못 봤니? 얇은 나뭇가지로 짜서 만든 건데 아기를 묶을 수 있는 바구니거든. 큰일이네. 어디로 떠내려가 버린 걸까? 어떡하지?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서 여지껏 소중히 간직해온 바구니거든.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갔을까? 어떡하지? 저는 지금 낚싯대 받으러 왔는데요. 뜻없는 얘기나 하고 있어요. 여기였죠? 아. 응? 콜린 없는데? 콜린 어디 갔지? 아. 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 링크 안녕. 오늘은 일 쉬는 거야? 난 집사람 잔소리 때문에 오늘은 상품 새로 들여놓았다. 저기 저기 보이지? 저 나무 위에 있는 거. C를 눌러서 1인칭 시점으로 방향키나 리모트를 움직여서 눌러보면 잘 보일 거야. 저 어디로 벌의 벌집을 떨어뜨려 볼까? 어제 우리 집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집사람 기분이 안 좋거든. 저거라도 갖다 줘야겠어. 일단은 그럼 새총을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에 잡아줘. 어머 링크 언제 왔니? 어서 오렴. 근데 여기 오면서 우리 집 고양이 혹시 못 봤니? 어제 저녁상에 생선을 먹어치웠길래 혼좀 냈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서는 간간무소식이야.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어. 야 저기 새총 있는데? 미안하지만 고양이에 걱정돼서. 하여튼 안 판다는 얘기죠. 아유 우리 비셔스 그렇게 서려웠니? 미안해. 우유를 줄 테니까 어서 돌아오렴. 고양이 이름이 비셔스야. 뭐야? 어이 링크 거기서 Z로 주목해서 A로 말을 걸어보게. Z 누르고 A. 어이 그래 여기야 여기. 여전히 자네 목청 하나 좋구만. 다음번에 우리 집 애들한테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말할 땐 Z 주목하면서 A를 누르라고 좀 알려주겠나. 그건 그렇고 링크 거기 넝쿨 타고 좀 올라와 주겠니? 넝쿨. 오, 잘 올라왔네. 근데 저기 저 녀석 말이야. 자파점 세라신의 고양이 아니야? 저 녀석 우리 집 옆에서 저러고 하루 종일 강물을 노려보고 있더라고. 물고기를 잡고 싶나 봐. 고양이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냐고? 아참, 그건 그렇고 저쪽 언덕에 나 있는 자네가 자주 불던 풀 맞지? 저런데 나 있는 게 신기해서 가르쳐주려고 불렀어. 자네라면 이 정도 거리는 눈 감고도 방향키를 앞으로 건널 수 있잖아. 건너지.
꿀피리는 F나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왔구나. 사이트를 포인트를 화면을 향하여 뭐야 저쪽에 지금 뭐야 야 저기 원숭이가 바구니를 들고 있네. 네 그렇듯이 젤다 시리즈는 점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지자로 점프하고요 자동 점프에다가 방향이 조금만 떨어져서 저렇게 낙사를 하셨죠. 낙사를 하셨어요. 자, 방향 맞냐? 맞죠? 홀린 엄마가 첫 점프 가면 포인트 이렇게 자 바구니 맞으면 깨졌어.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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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구니 일단 바구니 어머 링크 그 바구니 일부러 찾아다 준 거니? 고마워. 아 그래 마침 너한테 줄 것도 있습니다. 그 바구니 들고 우리 집까지 같이 가줄래? 아줌마 내가 남산만 하네. 아, 아줌마 너무 느린데요? 아줌마 웃고 있어. 이효리는 이효리는 링크 정말 고마워. 그래 바로 이걸 너에게 주려고. 자 여기 있어. 낚싯대를 넣어. 간단한 찌낚시용 낚싯대. 좀 볼품을 끼네. 또 아들 콜린이 남편한테 배워서 만든 거야. 정성을 봤어라도 괜찮다면 사용해줘. 그렇다면 사용하고 싶은 아이템을 커서에 맞추고 B로 장비한다. B 오케이 들어가기. 생선 먹었다고 혼났죠? 하나 볼 수 있는 잡어의 일종. 잡은 물고기는 플러스를 눌러서 컬렉트 앤 장비 화면을 확인하자. 많이 잡히니까 A로 놓아주자. 안 놓아주면 안 놓아줄 수도 있나? 놓아주면
어. 야, 이렇게 안 잡혀. 아. 그림길을 잡았다. 어디서나 보시는 잡어야 되죠. 많이 잡히니까 때려 놓아주자. 어? 갑자기 튀는데? 세라에 잡혀줘. 어, 링크,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것 봐, 우리 링크가 돌아왔어. 아니, 우리 차스가 돌아왔어. 게다가 생선을 물고 왔어. 나한테 미안했나봐. 이것 봐, 우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그래, 너도 이거 마셔보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공짜로 줄게. 양이 반밖에 없네? 마이너스 하면서 B로 장비하면 B로 마시면 하트가 3개 회복된다. 빈병은 B로 안에 뭔가 담을 수 있다. 핫 우유 빈병은 너 가지렴. 다른 건 넣어서 쓰면 되잖니. 너는 안 그렇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뭐든지 버리려고만 한다니까? 그래 뭐 갖고 싶은 건 있니? 대충 30 높이? 나 4 높이밖에 없는데? 너무 썼네? 뭐 녹아다 해야 되나? 30 높이 만들어야 돼? 빈병을 그냥 하나 뽑으러 왔네? 야! 돈돈돈돈돈 하트 말고 하트를 왜 주니? 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마! 돈 벌어야 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